디즈니 주사위 퍼즐 게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. 모든 팀원들은 한 번씩 주사위를 던져 큰 수가 나온 친구부터 게임을 진행합니다. 어떤 캐릭터 퍼즐을 맞출 것인지 결정합니다. 자신의 차례가 되었을 때 주사위를 던지고 주사위 수와 일치하는 자신의 캐릭터 퍼즐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. 예를 들어 지금 플레이를 하는 친구가 백설공주를 맞추고 있다고 한다면 이 친구는 5개의 점이 있는 백설공주 퍼즐 카드를 갖고 오게 되는데요. 이때 이 친구는 이 퍼즐 카드를 갖고 오게 됩니다. 그리고 다음 차례가 된 친구, 신데렐라를 맞추는 친구가 있다고 한다면 그 친구는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수 6만큼 6에 해당하는 신데렐라 카드를 갖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. 이런 식으로 하여 게임의 플레이어들은 자신의 캐릭터 퍼즐을 완성할 수 있으며 가장 먼저 캐릭터 퍼즐을 완성하는 친구가 이기게 되는 게임입니다. 그리고 좀 더 나이가 많은 친구들이 이 게임을 하게 된다면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수에 맞는 퍼즐 카드를 가지고 오되 1에서 6까지 순서에 맞춰서 캐릭터 퍼즐을 갖고 올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제일 처음 플레이를 하는 친구가 주사위를 던졌을 때 그 친구가 3이라는 숫자가 나온다면 이 친구는 퍼즐 카드를 가지고 올 수 없으며 1이라는 숫자가 나왔을 때만 퍼즐 카드 2를 가지고 오고 그 다음 차례에서는 2가 나와야지 퍼즐 카드를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하는 게임도 있겠습니다.